안녕하세요. 뮤지컬 일태 노래에서 수한 역할을 맡은 전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너무 설레고요. 저희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관객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생각에 벌써부터 너무 설레요. 일단 음악이 너무 좋고요.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수한 역할은 경성국제대학교 건축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문학회 멤버로서 조선 최초의 오페라인 꿈꾸는 자들에서 무대 디자이너를 맡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디 뮤지컬 컴퍼니에서 정말 오랜만에 창작 작품을 하는 건데 일단 너무 설레고 저희가 용기를 가지고 두 달 동안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될 책임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설렘도 좋지만 설렘보다는 약간 긴장감과 두려움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관객분들과 만났을 때 이 관객분들의 커튼콜의 그 표정을 보고 저희가 모든 걸 다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 두 달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건 일단 뮤지컬이니까 노래, 기본적인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또 이야기가 조선시대 최초의 오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래가 관객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뭔가 이게 고개가 갸우뚱거리지 않게 만드는 게 제일 큰 숙제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참여하는 배우들 중에 제가 같이 무대에 섰던 배우들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들 제가 너무나 많이 같이 해보고 싶었던 배우들이라서 일단 그것도 너무 설레고 너무 기대가 돼요. 무대 위에서 같이 대사를 주고받거나 같이 이제 호흡하고 움직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설레는 일이고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작품의 제작 기간은 훨씬 더 길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많은 낭독회를 거쳤다고도 알고 있고 그것이 이제 정말 무대 위에서 실현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